네, 안녕하세요. 박준순입니다. 제가 여기 한 2년 전쯤에, 아마 2년 전일 거예요. 와가지고 그 개발자가 갖춰야 할 9가지 기술이라는 강연을 한때 했었는데요. 그때 되게 들은 분들도 좋아하셨고, 제가 준비했던 내용도 어떻게 이제 개발자가 성장할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질문이 나오는 게 주로 이렇게 스타트업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어요. 뭐 스타트업에서 채용은 어떻게 하냐, 개발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다뤘던 주제는 일반적인 좀 주제였다면 조금 더 스타트업에 포커스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아, 기회가 된다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와서 한 번 더 이 스타트업을 위한 개발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이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개발자가 갖춰야 할 9가지 기술이라는 비디오를 보셨으면 연결되는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도 앞에 있는 강사 소개를 해야죠. 옆집에 아저씨가 그냥 와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나름 그 25년째 지금 개발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 한국에서는 그래도 몇 안 되는 개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글과 컴퓨터에서 아리한글 개발을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가서 스타트업 한 두 개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아마 아시겠지만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라고 스타크래프트, 뭐 디아블로, 와우 만드는 회사에서 한 12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평생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스타크래프트가 원래 한글을 지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글 채팅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나와서 지금은 넥슨, 이제 한국 쪽 회사랑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넥슨에 이제 미국 쪽에서 주로 있고요. 한국 쪽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글로벌 플랫폼, 예를 들면 스팀 같은 뭐 그런 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스타트업이라는 게 결국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내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쓰고 팔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이 개발이란 무엇인가, 그 개발을 조금 각도를 한 발 물러서 생각해 보면 결국 제품이 있어요. 프로덕트가 있죠. 그래서 결국 제품이 있고,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플이 있고, 그리고 그걸 쓰는 기술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사실 개발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 한가운데 이 세 개를 연결하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결국 프로덕트라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 것인가. 그러면 무엇이라 그러면은 뭐 프론트엔드는 뭐 웹사이트나 뭐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백엔드는 뭐 서버나 거기에 뭐 페이먼트 시스템이 붙었다든가 이런 게 붙을 수 있고, 그 뒤에 결국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인프라나 클라우드 여러 가지 것들이 붙죠. 결국 제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실 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누가 만드냐, 어떤 사람들이 만드냐로 연결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슨 기술을 써서 만드느냐.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나는 무슨 제품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술로 만드는가가 연결이 돼야 사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제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서 또 결국 이 제품이 나가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건가일 텐데, 그 제품의 코어 스트렝스라고 하는데 가장 핵심 경쟁력은 무엇인가, 그게 좀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의 디자인이, 그 제품의 어떤 기능적인 기획이 훌륭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뒤에 쓰여진 기술이 완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게임이다 그러면은 뭐 사용자 5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50만 명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기술이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서비스를 하면서 뭐 고객 지원이 뭐 1분 안에 답변을 해준다든가, 굉장히 서비스가 안정적인 거죠. 뭐 백화점을 가도 직원들이 너무 상냥한다든가, 그리고 이 서비스 퀄리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에질리티 투 마켓이라고 시장에 빠르게 반응하는, 시장에 내놓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피드백을 주면 바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특히 게임 쪽에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기민하게 반응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로 사실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제품이 좋거나 뭐 기술이 좋거나 서비스가 좋거나 아니면 시장에 기민하게 반응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에서 어디에 우리가 집중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라는 그냥 이런 두리뭉실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고요. 실제로 이런 개발을 하는데 그 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게임 업계에 있다 보니까 약간 게임 업계 용어를 많이 쓸 텐데요. 다른 업계라 그래도 사실 비슷하긴 해요. 저도 다른 업계에서 일을 많이 했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맨 처음에는 뭐 아리한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뭐 스타트업 벤처 두 개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블리자드에서 사실 제가 한 150명일 때 들어가서 한 5,000명 될 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스타트업하고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걸 다 지켜봤고요. 어쨌든 보통 프로듀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P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같은 걸 담당하고 아니면 스케줄 같은 걸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프로듀서들이. 그리고 아티스트들은 이제 그 UI 아트나 뭐 제품에 들어가는 아트, 그림 같은 거, 디자인 같은 거 넣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기획자라고 많이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디자이너라고 불러요. 결국 그 제품이 어떤 디자인인가를 만드는, 그래서 뭐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엔지니어, 개발. 오늘 사실 집중하는 쪽은 약간 엔지니어 쪽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개발이라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들이 많이 하는 거를 이제 개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에 많이 집중을 할 거고, 이제 비즈니스 매니저들은 이제 그 사업적으로 이걸 어떻게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 어떻게 대할 거고, 그런 거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이제 QA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개발을 해요. 그래서 스타트업도 사실상 사람이 한 명이라 그래도 그 한 명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지, 이 일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일정 관리를 안 하고, 외부 소통을 안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아트 같은 걸 안 넣고, 기획을 안 하고, 거기에 개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개발할 수 없잖아요. 물론 용역을 줄 수 있겠죠, 외부에. 그렇다고 해도 역할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결국 오늘의 메인 주제인 엔지니어. 일반적으로 뭐 개발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거는 뭐가 있냐 보면은 여기도 사실 종류가 많이 나눠져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고, 또 시스템 개발자.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 쪽으로 가면은 뭐 네트워크 엔지니어, 뭐 리눅스 엔지니어 또 나눠주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그래서 DBA, 뭐 클라우드 엔지니어 쫙 나눠주죠. 그래서 지금 쭉 방금 세 페이지만 보셨어도 흐름을 보실 텐데, 결국 개발이란 무엇인가? 그 개발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또 그 사람들 중에서 개발자는 무엇인가? 결국 개발의 큰 그림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서 결국 이 개발자들, 엔지니어들을 어떤 식으로 같이 일할 건가를 보는.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예를 들면 C를 잘할 건가, 뭐 다른 랭귀지를 잘 쓸 것인가, 이렇게 파트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 집중을 하셔야 사실 좋은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개발자를 찾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사실 그 세션 설명을 처음에 좀 안 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다 전달해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개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 개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그리고 그런 개발자들을 또 관리해야 될 개발 관리자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빠르게 다룰 거고요.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 나면은 질문을 미리 주셨던데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25개를 골랐고, 그 25개 질문들을 다시 좀 깊게 다뤄볼 거라 좀 많은 내용을 좀 빠르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이 빠른데 하다 보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내용이 없으면. 그래서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이렇게 좀 말하시면 제가 속도를 약간 늦춰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소프트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뭐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클라우드 엔지니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소프트 엔지니어로 또 들어가면 그건 단순하면 그렇진 않아요. 사실 소프트 엔지니어는 모든 산업에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사일을 만들어도, 뭐 TV를 만들어도, 뭐 자동차 회사부터 뭐 길거리에 예를 들면 뭐 항공회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미국의 사우스웨스트라는 굉장히 큰 항공회사에 메인 서버가 다운됐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1시간 동안. 그래서 그 회사의 비행기 거의 4,000대가 1시간 동안 한 대도 못 떴어요. 근데 그 앞뒤로 해서 거의 몇 시간을 마비돼서 어마어마한 피해였죠. 근데 사실 그 예약 시스템 다운돼도 그냥 띄울 수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는. 그거하고 상관없거든요. 근데 누가 타고 누가 내리고 누가 돈을 받아야 되고 이걸 하나도 못하니까 전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세상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뭐 여러분들이 사 먹는 빵도 마찬가지고 그 빵 공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소프트웨어 돌아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 모든 거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고, 그 소프트웨어 밑에 사실 들어가는 거를 이제 STEM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결국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과 매스매틱스, 그리고 과학과 기술과 이런 엔지니어링과 수학, 사실 이게 이제 기본으로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려면 필요한 가장 베이직한 공부는 저 네 가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지금 세계 인류 국가라고 큰소리 똥똥 치는 이유도 사실 미국이 잘나서가 아니라 거기 이제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게 있어서거든요. 사실 미국의 경쟁력은 지금은 IT예요. 그리고 그 IT의 경쟁력은 사실 STEM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정부에서도 저렇게 STEM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많은 개발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얘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가? 예를 들면 뭐 전화기 같은 게 안드로이드 전화기 쓰면 사실 뭐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뭐 중국의 샤오미가 우리 안드로이드 만들어서 아무리 잘난 척 해도 그 안드로이드 OS는 결국 구글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코어를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이 개발자들도 사실 한 가지 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인하우스 엔지니어라고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국민은행에서 일하는 개발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통 예를 들면 이렇게 인하우스 엔지니어라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안에서 솔루션을 만들고 우리는 그걸 쓰는. 그리고 커머셜 소프트 엔지니어, 뭐 아레한글 같은 거라든지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는 거기서 더 작아져요. 그래서 사실 전체 소프트웨어 업계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사실 커머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거에 다시 10분의 1 정도가 게임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스타트업 하시면 중간에 커머셜 정도기 때문에 사실 90%의 여러분들이 모르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저기 어디
모임 갔다가 세스코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세스코 안에서도 개발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부적인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업계 밖에 어딘가의 회사에서 개발자들이 다 숨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꼬셔서 스타트업으로 데려오시는 게 여러분들의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상 이렇게 잡 랭킹? 어떤 잡이 좋은가 하면 보통 10등 안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들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했던 거에서는 심지어 1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지금 졸업해서 가장 돈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잡이라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뭐, 특히 이제 요즘 너무나 이런 그 컴퓨터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더욱더 이제 핫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조금 더 들어가면 그냥 이건 참고 삼아 이런 게 있다 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도 뭐 클라이언트 개발자, 뭐 서버 개발자, 툴 개발자, 플랫폼 개발자 이렇게 나누고요. 클라이언트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한테 계속 돌아가는 게임 그 자체죠. 그리고 서버는 그 뒤에서 돌아가는 이제 네트워크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고, 툴은 그 게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툴들을 만들어요. 뭐 테스팅 툴도 만들어야 될 거고, 사실 게임 개발자가 직접 그 모든 걸 다 하진 않거든요. 그 무슨 디자인 툴 같은 걸 줘서 이제 기획자가 이제 숫자 넣어서 게임 바꾸고 그런 툴도 만들어야 되고, 플랫폼은 결국 이 서비스가 나가려면 뭐 웹사이트나 뭐 어카운트나 뭐 배포 그리고 뭐 돈 내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다른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게임 하나만 봐도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개발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직구도로 들어가는가? 그 안에서 소프트 엔지니어 아니 엔지니어란 무엇인가? 다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란 무엇인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에서 게임 소프트 엔지니어 이렇게 끝도 없이 전문화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이렇게 그 일반적인 이렇게 스펙트럼을 보면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 그래도 서로 아는 게 100%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타트업에서 이제 개발을 하신다 그러면 사실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다 달라요. 또 무슨 웹 서비스 만드냐, 앱을 만드냐,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는 B2B를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모든 회사에 맞는 개발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적절한 사람을 찾고 이제 뭐 그 사람을 키우고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저희도 채용을 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다르게 채용을 해요. 처음부터 딱 정해서 아니면은 아예 신입을 뽑아갖고 교육을 시키던가. 뭐 제가 들었던 소문으로는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 바이러스 백신 만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경력자 찾기도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수학과 보통 졸업한 사람이나 컴퓨터공학과 졸업한 사람을 채용해서 1년 동안 교육을 했대요. 1년 동안.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코딩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만들, 그 백신을 만들, 바이러스 만들면 안 되지. 백신을 만들어요. 그렇게 이제 힘들어요. 사람을 찾고 교육시키기가.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몇 명 뽑아가지고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수습 다 끝나고 이제 시험 봐서 드디어 현업에 넣으려고 그랬더니 이 네이버 모사가 이렇게 다 바로 스카우트 돼가더라고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사람 뽑기도 힘들고 채용하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쭉 원고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개발자거든요. 좋은 개발자를 데리고 좋은 제품을 좋은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개발자가 있어야 당연히 좋은 기술을 쓸 수 있을 거고 그 좋은 기술로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는데 결국 이 좋은 개발자를 어떻게 찾을 거냐, 어떻게 키울 거냐, 그게 이제 결국 HR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냥 뭐 좋은 개발자 우연히 좋게 얻어 걸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개발자가 들어와도 금방 나가요. 회사가 안 좋은 회사면. 그리고 좋은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걸 유지보수할 수 없으면 또 나가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제가 받았던 여기 질문 중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역조서 개발하면 안 되나요? 가능해요. 근데 대신 그 제품을 유지보수할 생각을 말아야죠. 딱 한 번 만들어서 한 번 팔고 그걸로 돈 받고 끝나면 상관없을 텐데 서비스로 가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개발한 거를 계속 확장 유지보수,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에질리티 투 마켓, 시장에 맞춰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개발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개발팀이 경쟁력이 되는 거고 그 개발팀이 있어야 기술과 제품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HR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좋은 개발자를 뽑아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것인가, 킵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HR 시스템을 이제 한 6개 정도로 보통 나눠요. 그래서 채용,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리뷰, 인사평가죠. 인사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그걸 평가를 해줘야 점점 더 나아질 수가 있잖아요. 뭐 제품의 리뷰를 하듯이 우리도 사람들의 퍼포먼스 리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타이틀, 뭐 한국어로 하자면 뭐 대리, 과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쭉 갈 수도 있을 텐데, 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승진을 할 것인가, 리워드, 뭐 일을 잘했을 때 뭔가 보상, 그러니까 급여 같은 거 말고 보너스라든가 뭐 이런 보상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베네핏은 그냥 사내 복지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직장, 지금 넥슨 말고 블리자드에서 일할 때 그 HR 팀에 이렇게 슬로건이 붙어 있어요. 슬로건이. 그 슬로건이 붙어 있는 게 이건데, 결국 attract,
우리가 좀 멋져 보여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끌리게 만들자. 그러니까 알아서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오게 만들자.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는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렇게 온 사람들을 또 그냥 쓰지도 않아요. 디벨롭, 공부를 시키죠. 그래서 잘하게 만든 다음에 인게이지, 해당 다른 팀한테 딱 붙이는 거예요. 이게 약혼을 이제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고 오도록 만든 사람을 발전을 시킨 다음에 해당 팀에다가 이렇게 딱 맞게 넣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 뽑기가 힘든 거죠, 사실. 그래서 결국 채용. 채용으로 가면은 단순해요. 저희가 지금 제가 넥슨에서 쓰고 있는 뭐 프로세스이기도 하고 그 전에 블리자드에서 썼던 프로세스이기도 한데 이력서를 보고 그 다음에 커버레터 같은 것도 보고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는데 미국에서 커버레터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자기소개서는 뭐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커버레터 같은 경우에는 딱 몇 가지만 써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걸로 기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굉장히 짧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저런 거를 쓰고 그거를 각 회사에 맞춰서 사실 써야 되죠. 그래서 그 레주메나 커버레터에서 사실 내가 왜 이 회사를 오고 싶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컨셉을 많이 보여줘야 되고 우리도 사실 저런 걸 보면서 뽑아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한국의 레주메하고 커버레터는 좀 다르니까 코딩 테스트로 가면은 사실 그 알고자 하는 거는 기초 지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네 단계 이력서를 보고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로 보통 이제 직접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전화로 인터뷰 같은 걸 하고 마지막에 불러서 회사에서 이제 총 팀 인터뷰 그래서 네 단계를 많이 해요. 이 각각에서 체크하는 게 달라요. 레스메하고 커버레터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보죠. 이 사람이 그래도 미니멈 퀄리티는 되나 그런 걸 보고 코딩 테스트는 그래도 이제 그 기초적인 코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 모든 테스트의 목적은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을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채용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안 좋은 사람을 오는 걸 막는 게 좋은 사람을 뽑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도 미꾸라지 한 마리 들어오면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 좋은 사람을 걸러내는 게 이 시스템들의 목적이에요. 우리 그런 거를 잘 생각하시고 써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안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니까 뽑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으면 안 뽑는 거죠. 뭐 이러니까 채용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채용을 해서 좋은 사람 한 명 뽑는 게 그냥 대낮게나 막 뽑아서 이상해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어쨌든 레주메와 코딩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인터뷰로 실제 이제 기술 질문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때 이제 화이트보드 테스트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그리고 팀 인터뷰는 사실 컬처 핏 봐서 우리랑 같이 얼마나 잘 적응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하고 마음에 드냐,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쭉 보는 건데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그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웹 사이트도 많이 써요. 뭐 코딜리티나 해커랭크 이런 식으로 외부에 그 사이트들 많으니까 그냥 그런 거 쓰셔도 되고요. 뭐 시험 문제가 유출돼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카피앤페이스트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거 맞아도 뭐 능력인 거죠. 뭐 다음 단계 와서 다 걸러질 수 있으니까. 근데 코딩 테스트 문제를 보통 한 두세 개를 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답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풀면은 그게 비슷해요. 그래도 대충 보면 느낌이 뭐 스타일이 변수 이름을 쓰는 스타일이라든가. 근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보통 카피앤페이스트 하면 스타일이 달라요. 첫 번째 거는 막 탭2 쓰다가 두 번째 거 막 스페이스 쓰고 바로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사이트도 써도 되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테크니컬 그 인터뷰 퀘스천 뭐 이런 전화 인터뷰 할 때는 이것도 찾아보시면 퀘스천들이 되게 많아요. 좋은 질문들이. 그래서 그런 질문들 보통 쓰시면 되고 그리고 잘하고 싶으시면 사실 뭔가 리얼 이슈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이슈 회사에서 겪고 있는 이슈 예를 들면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고 그럴게요. 뭐 우리가 서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느려진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겠냐. 굉장히 하이레벨 질문이긴 하지만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하이레벨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걸 물어봤을 때 답을 하는 걸 보면은 와서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외부의 솔루션도 많이 사용하시고 본인이 실제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렇게 좀 쉽게 던져보는. 근데 절대로 그거 물어봐서 답을 얻고 그 답만 쓰고 이 친구를 안 뽑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럼 그 정도의 이제 질문은 잘 안 물어보죠, 좀. 어쨌든 제가 어떤 사람을 많이 뽑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제일 마지막에 저 라인인데요. 저는 주로 이 세 가지만 많이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똑똑한가. 이 똑똑한가라는 게 사실 빨리 배울 수 있는 거. 워낙 우리가 기술이 많이 변하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년째 일하고 있는데 제가 배웠던 기술의 5%도 안 써요. 저는 사실 코볼로 첫 번째 상용 프로그램을 짰고 포트란으로 그 다음 상용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도 안 써요. 그런 거 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버리고 새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빨리 배울 수 있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 부지런한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고 사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책을 안 봐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거의 한 달에 한두 권씩 계속 책을 읽어요. 새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열심히 읽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부지런해서 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똑똑해도 안 부지런하면 발전이 없는 거죠. 우리 세 번째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래 일하면서 하도 뭐 이상한 사람도 많이 보고 뭐 믿었다가 배신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착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착해서 나도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도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업무적인 신뢰관계 이전에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있어야 같이 믿고 일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착한가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 저 세계를 어떻게 파악하냐 그래서 저는 그냥 눈동자 보고 이렇게 대충 파악한다 이상한 관상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상대편 얼굴을 이렇게 집중해서 너무 집중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좀 그렇게 느껴져요 이제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게 좀 감이 오더라고요 야, 이 친구는 좀 빨리 배울 것 같다 또 이렇게 약간 부지런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좋은 선한 뜻이 있겠는데 그래서 질문을 이쪽으로 유도해 주면 하면 돼요 뭐 저 동료하고 좀 싸우게 됐는데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든가 뭐 이렇게 업무가 굉장히 넘쳤을 때는 보통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뭐 모르는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적당히 물어보면 근데 이 인터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들어와서 일 잘하실 겁니까? 이런 절대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명한 말 중에 이렇게 과거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에 뭘 했냐를 계속 물어보고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냐를 물어봐야지 와서 어떻게 일하고 싶냐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싶냐 뭐 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과거의 팩트 위주로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뽑으면 이제 퍼포먼스 리뷰를 해야 되겠죠 일을 시키면서 그래서 요 일곱 가지가 꽤 괜찮은 퍼포먼스 리뷰 항목인데요 이게 제가 오랫동안 써왔던 거를 또 발전하고 뭐 불자대에서도 같이 쓰고 해서 계속 발전해 온 건데 개발자를 그냥 평가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그냥 A, B, C, D, F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난 전교 3등이라고만 나왔어요. 그럼 그게 수치가 도움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뭐 국어 35점, 뭐 수학 85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실제로 항목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한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기초적으로 중요한 7가지라고 보는데 결국 생산성,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이제 낼 수 있냐, 해낼 수 있냐. 아까 부지런하냐고 사실 연관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얼마나 내가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냐. 신뢰도 같은 거죠. 프로페셔널하냐. 다른 말로 하면 프로페셔널하냐인데 나한테 주어진 일을 얼마나 잘 끝내냐. 라는 거고 책임감 같은 거고 세 번째 팀워크.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나 같이 일을 잘하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 일반적으로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 편하다. 뭐 이런 것 같은 개념인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날리지. 얼마나 지식이 많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업계 전반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날리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펑셔널리티, 제품이 얼마나 잘 동작하느냐 만들어낸 거에 버그가 계속 생기면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테스트를 얼마나 잘하느냐 뭐 여러 가지까지 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그 만들어낸 코드 자체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냐 결국 유지 보수하기 좋은 코드를 만드냐가 임플레멘테이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 아키텍처는 이렇게 구조 같은 거, 설계 같은 걸 참 잘하느냐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일곱 개를 다 잘하는 개발자는 보통 없어요. 대부분 앞에 세 개를 잘하는 분이 있고 뒤에 네 개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람 보기 싫어하고 기계 보기 좋아하는 개발자들, 이렇게 하드코어한 개발자들이 이제 뒤에 집중하시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말하는 거 좋아하고 대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개발력은 좀 떨어져도 이렇게 의사소통 잘하시고 그런 분들은 앞에 있고 근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섞여서 그래서 의사소통 잘하는 개발자도 좀 필요하고 그냥 숨어서 개발하는 개발자도 필요하고 근데 이걸 알아야 그 사람들 계속 트레이닝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예를 들면은 뭐 개발은 참 잘하는데 의사소통 못한다. 내가 도와줄게 좀 해보자 라고 하든가 아니 너는 이쪽은 안 될 것 같아. 그냥 포기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개발이나 해라. 지켜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이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아까 말했다시피 뭐 수학 35점인데 열심히 해갖고 55점이 되는 이런 게 있어야 그 사람 성장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너의 지금 레벨이 어느 정도인데 조금 더 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개발자를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개발자를 뽑아도 가만히 놔두면 나쁜 개발자가 돼요. 근데 반대로 좀 적절한 개발자를 뽑아도 열심히 트레이닝 시키면 또 훌륭한 개발자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다른 회사에 뺏기면 안 되죠. 이제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이제 개발시키는 거와 뺏기지 않는 거는 여러 가지 이런 리뷰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그 어떤 직책 뭐 3년 됐다고 대리 주고 6년 됐다고 과장 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세상 자체가 그리고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좀 많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60살 먹은 주니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30살 먹은 시니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렇게 역량? 역량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사실 일하기가 편해지고 좀 더 자유로워져요. 뭐 기본적으로 영어는 반말이라 뭐 모든 사람들 서로 반말하는 그런 문화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한 이 여섯 개 정도로 저는 나누는데요. 어시스턴트는 막 대학 졸업하고 막 입사한 사람 정도 레벨을 보고, 어소시에이트는 이제 뭐 한 3년 차 정도 이제 일 시키면 잘해요. 일을 시키면 잘하는 단계고, 그 다음 미드 레벨은 이제 일을 안 시켜도 알아서 해요.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니어쯤 되면은 이제 받은 일을 자기가 나눠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요. 그러니까 점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드는 이제 그 위에 단계인데 더 어렵죠. 그래서 연차로 말하자면은 뭐 어소시에이트 예를 들면 한 5년 차까지, 뭐 미드 레벨이 한 10년 차, 뭐 시니어가 한 15년 차, 리드가 뭐 한 25년 차,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한 30년을 해야 사실 내공이 쌓이는데, 저도 25년 차라 앞으로 5년을 안 잘리고 열심히 하면 저 도사급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리드는 이제 굉장히 뛰어난 지식이나 퍼포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시니어까지는 뭔가 일을 주면 나눠서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데, 리드는 그게 아니라 일을 찾아내야 돼요. 자기가 찾아내서 그 단계까지 가는 거고, 이제 프린시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는 거죠. 그렇게 찾아내서 돌아가는 일 자체의 프로젝트 몇 개를 같이 보는, 그래서 계속 단계가 올라가죠. 근데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은 위에 3단계, 이렇게 시킨 일을 하냐, 알아서 하냐, 남들을 시킬 수 있냐, 요 세 가지만 갖고 구분을 하시고, 뭐 나는 개발자라면 내가 어느 단계인가, 그리고 내 밑에 있는 개발자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어느 단계인가 좀 생각을 해봐서, 결국은 혼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남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렇지 않고 혼자서만 계속 일을 하거나 시킨 일만 하는 거는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개발 자체도 쉬운 개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큰 개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책도 좀 사줘야 되고, 뭐 세미나도 좀 안에서 많이 하고, 뭐 심지어 뭐 야간대학교도 보내줘야 될 수도 있고, 뭐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점심 먹으면서 공부도 하게 해야 되고, 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좀 큰 덩치 큰 조직은 이제 인터널 모빌리티라고, 회사가 아주 큰 경우에는 조직에서 조직으로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왔다 갔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넥슨 안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채용을 할 때 옆에 팀이 지원하면 서로 옮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야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 가지 않고 같은 회사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네가 삽질을 10년 하면 삽질을 1년 하는 사람보다 10배를 잘하겠냐? 그게 아니거든요. 잘해봤자 한 1.5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일을 10년 동안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10년 동안 한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오래 해본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면 15년 동안 막 하드디스크 펌웨어 만들던 사람이 정말 그 펌웨어 개발은 잘하지만 나와서 스타트업 같은 일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를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원해줘야 돼. 근데 이게 뭐 너무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작은 데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뭐 2주에 한 번씩 점심에 피자 놓고, 뭐 인터넷 유명한 뭐 유데미라든가 이런 비디오를 그냥 틀어놓고 그냥 피자 먹어요. 물론 이제 피자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보기 귀찮으니까. 공짜 피자 먹는 게 목적인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차피 먹어야 되는 밥, 2주에 한 번은 밥 먹으면서 우리 비디오 보자. 그렇게 하고 또 다시 2주에 한 번은 랜덤하게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거죠. 자기랑 평소에 이야기 안 하던 사람하고, 그건 둘이 밥 먹으면서 이제 개발 이야기를 하든가, 뭐 영화 이야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밭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지금 적혀 있는 건 몇 개 안 되는데, 뭐 찾아보시면 엄청 많아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내라 그래도 되고. 그래서 뭐 제 지금 미국에 있는 팀이 한 30명 됐다 그러면은 이 하는 액티비티는 한 10개가 넘어요. 뭐 그 10개 하면 언제 일하냐? 근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안 들어요. 근데 그런 걸 함으로써 사람들이 회사에 오는 게 재밌고 뭔가 성장한다고 믿기 때문에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이 잘 돼야 행복할 수도 있는데, 행복해서 일을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1대1 면담인데요. 그 개발자들이 그냥 일만 하고 사실 그냥 버려놓고 뭐 결과만 기다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1대1 면담은 저는 회사 내 모든 사람을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보스가 직원들을, 뭐 팀장이 직원들을, 뭐 직원이 그런 걸 많이 요청하고, 그래서 면담을 잘하는 게 사실 방금까지 봤던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 면담에 대해서도 되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짧게 다뤄보면은 일단 저는 면담을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가 일은 잘하고 있냐, 퍼포먼스, 그 다음에 그로우스, 성장은 하고 있냐, 그 다음에 해피니스, 행복하냐. 왜 이 세 가지를 물어보냐면, 첫 번째, 퍼포먼스가 나쁘면
걔가 잘려요. 일을 못하니까. 안 되죠. 걔가 일을 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나쁘다. 왜 나쁘냐?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 그래서 제가 보통 팀을 새로 만들고 이제 팀원들을 채용을 하면 제가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 해요. 나의 업무는 네가 일을 잘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최대한 이용해서 네가 일을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일을 네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의 일을 내가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매니저를 툴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만약 네가 일을 못하면 그건 네 잘못이다. 나를 제대로 안 썼으니까. 필요한 리소스를 달라 그러고 뭐 앞에 바틀렉이 생겼으면 그걸 제거해 달라 그러고 그런 걸 요청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그럼 내가 너를 다 체크해주면 좋겠지만 애들이 한 둘이냐. 울어야 내가 도와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퍼포먼스를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로우스. 걔도 성장을 해야 돼요. 왜 성장을 안 하면은 나중에 잘리겠죠. 지금은 안 잘려도.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하는. 아까 25년 동안 제가 배운 거 다 버렸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개발을 할 때 이 기술을 쓰고 있어도 3년 후에 그걸 쓸 가능성이 없어요. 뭐 쓴다고 해도 그건 좀 너무 아웃 오브 데이트이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너무 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겠죠. 신기술은 너무나 빨리 나오고 그런 걸 계속 배워서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행복해야 돼요. 이 친구가. 안 행복하면 이제 그 친구가 나가겠죠. 다 똑같아요. 못해서 잘리냐, 나중에 잘리냐, 아니면 지금 이 친구가 발로 나가냐. 그래서 행복한 일을 좀 물어보고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할 방법을 찾아줘야죠. 아까 말했던 작은 방법들. 요즘 뭐 주변에 보니까 게임 회사들은 지금 인피니티 워 나왔다고 전부 회사 안 하고 영업으로 가더라고요. 예매율이 뭐 97.8%인가? 근데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작은 거. 그거 사실 그러니까 직원 한 시간 더 회사에 준다고 일 안 해요. 밖에 나가서 영화 한번 돌아보고 단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대 자체가 이렇게 집중해서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냥 책상에 묶어놨다고 공부 안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 저녁에 바쁠 텐데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알아서 오는 이렇게 문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퍼포먼스와 그로스, 해피니스를 다 보아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What manager can do? 그러니까 내가 매니저로서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거를 그쪽에서 요청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면담을 뭐 2주에 한번 하는 게 좋긴 좋은데요. 힘들면 뭐 3주에 한 번? 최악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근데 이게 막 두 달에 한 번이면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달 전에 뭔 이야기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면담을 하고 했던 이야기를 딱 정리를 해요. 그래서 메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하기 전에 제가 그 메일을 먼저 읽어보고 아이템 다 정리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시간 면담하기 위해서 앞에 한 시간 뒤에 한 시간을 써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거의 한 3시간씩 쓰는 거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만큼 들어야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회사가 좋아지는 거죠. 관리자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사람 이렇게 케어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쪽으로 가자 저쪽에 금 있다 그러고 뒤짐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움직여요. 이제는 사람들을 다 챙겨줘야죠. 결국 이제 행복을 좀 더 깊이 봐야 되는데 이제 무엇을 좋아하냐 무엇을 잘하냐 뭘 하고 싶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사람들이 그 뭔가 일을 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일이 재밌어서 일이 재밌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배우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거하고 이렇게 재밌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기가 미래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뭐 꼭 최고의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황당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회사에서 자기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한다면 좋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고 뭐 배우는 게 없어도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저도 지금 이번에 이제 한국에 일주일 출장 와 있는 동안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뭐 미국 살고요. 영어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글로 다 번역을 못해서. 근데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면은 꼭 이런 데 와서 제가 나서서 이렇게 강연을 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교육 쪽에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5년이니까 아마 한 10년 이내에 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잘리면은 이제 통일 이틀 후면 될 거잖아요. 믿고 있습니다. 제발. 근데 어쨌든 통일 되면 저 북한 가서 그 북한의 똑똑한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애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IT인데 근데 여기 있는 똑똑한 인재들은 이제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똑똑한 애들 써가지고 북한 경제도 살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사실 저번 주에는 좀 북한에 실제로 관련된 분이 그쪽에서 교육 쪽에 있길래 만나서 좀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번 주에 좋은 발표가 있으면 저도 나중에 좋은 일 있지 않을까. 뭐 어쨌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하면 제가 위험해지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사람들 성장하는 걸 보는 걸 봄으로써 저도 같이 성장하고 제가 하고 싶은 미래 교육 쪽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런 것도 꼭 물어봐 줘야 돼요. 뭐 왜 하고 싶냐.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좋은 게 뭐 이런 그 서베이 같은 거 오피니언 서베이 같은 거 찾아보면 좋은 포맷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간단한 설문조사로 뭐 지금 일은 하는 일이 만족스럽느냐 뭐 성장은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 한 다섯 개 정도 물어보면 대충 분위기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뭐 1년에 한 번씩 계속 체크해 보면 몇 년 동안 데이터를 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들의 이제 행복에 좀 집중을 하자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왜 회사를 그만두냐? 이렇게 열심히 채용을 하고 뭐 교육을 시키고 뭐 리뷰를 하고 뭐 랭크도 막 하든 뭐 하나도 결국 사람들이 회사를 때려친다면 왜 때려치냐? 그걸 보면은 보통 요 세 가지 정도를 많이 봐봐요. 그러니까 결국 일이 안 돼, 일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일이 안 돌아가요. 근데 보통은 본인 잘못은 아닌 경우가 많죠. 본인이 일을 못해서 일을 못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리더십이나 매니지먼트 이렇게 방향도 없고 사람들이 자꾸 싸워대고 뭐 이러면서 일이 안 돌아가면 나가고 그 다음에 그냥 워크 엔바이러먼트가 안 좋아요. 이렇게 문화가 서로 막 손가락질하는 문화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사람들이 뭐 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무실이 너무 시끄럽다든가 뭐 야근을 너무 많이 한다든가 뭐 많겠죠. 그래서 안 행복해서 나가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이랑 복지 이런 게 적으면 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데서 더 주면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레코그니션 인정 내가 일하는 거를 인정받지 않으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만족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참 멋진 일이다. 자기도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도 야 그거 좋다. 특히 저 회사에서 보스가 옆에 직장 동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사실 좀 허무하죠. 내가 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결국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다는 거는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자기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로잉, 성장을 안 해요. 성장 안 한다는 건 사실 두 개가 있는데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성장할 기회가 없고 그리고 도전도 없고 그러니까 기회도 없고 도전도 없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도 나가고 옆에 실제로 이제 회사 왜 나가냐 보면 방금 말했던 내용들이에요, 다. 그래서 뭐 일이 안 되거나 뭐 월급이 적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나가는 거죠. 반대로 스타트업이 왜 채용하기가 힘드냐 그러면 여기서 채용하기 힘드냐에서는 사실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뭐 이력서가 많이 안 들어온다 라는 게가 있고 그 이력서 들어온 사람 중에서 이제 좋은 사람 고르기가 힘들다. 뭐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좀 다른 거고 아까 그 하이어링 할 때 뭐 레주메부터 시작했고 쭉 보는 그러니까 이력서만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좋은 사람 찾아내는 거는 그래도 좀 쉬워요. 어떻게든지 좀 하면 되는데 아예 이력서가 안 들어오면은 사실 힘들죠. 그러면은 뭐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뭐 발품을 팔아서 이런 강연 같은 데 돌아다니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맺는다든가 뭐 대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개발자 친구들을 많이 사귄다든가 굉장히 많은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이렇게 뭔가 문화나 이렇게 급여 아니면 뭔가 성장할 수 있거나 비전을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 오면 일이 잘 된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는 없어요. 밖에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으로 저 회사를 듣고 알 수 있는 정보는 제가 볼 때 한 이 네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래도 이렇게 일하는 분위기가 좋다더라. 그러니까 저 회사 막장이라더라. 뭐 좋다더라. 뭐 블라인드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 실제로 일이 돌아가는 건 몰라도 대충 분위기상 그 회사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문 그리고 이렇게 급여는 뭐 알 수 있잖아요. 뭐 얼굴 많이 준다, 적게 준다. 그래서 급여 그리고 거기 가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일에 기술적으로 뭔가 도전되는 과제도 많고 그리고 그 회사가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그 뭔가가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비전. 근데 여기서 사실 뭐 스타트업이 그렇게 돈이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도 나머지 세 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비전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좋은 기술도 써서 네가 개발자라도 성장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우리 조직이 지금은 조그맣지만 계속 커져서 나중에는 많이 커질 거면 너는 뭐 관리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분위기도 되게 좋고 사람도 착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돈이 아니라도 다른 걸로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건 많은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전파해야 돼요. 전파를.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은근슬쩍 제가 넥슨은 좋은 회사라고 이렇게 살살 섞잖아요. 결국 이걸 누군가가 보고 이제 넥슨 오겠죠. 이렇게 약을 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대충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개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엔지니어란 무엇인가 쭉 보고 이런 엔지니어를 어떻게 채용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홍보해서 사람들 오게 만들 것인가까지 봤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개발하는 거를 조금 더 깊이 쳐다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개발에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개발은 이거 만들어 보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코딩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다섯 단계인데 무엇을 만들고자 하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리퀘어먼트를 분석, 요구 조건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실제로 이제 디자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시스템 어떻게 구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하고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충분히 해서 좋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출시를 하고 바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피드백을 뭐 사용자들한테 직접 듣거나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뭐 리포팅 시스템들이 워낙 잘 돼 있어요.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뭐 ELK라든지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우리한테 리포트를 직접 안 해도 저희가 다 찾을 수 있어요. 뭐 이 버튼에서 3초 이상 머물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모든 정보를 받아서 사실 업데이트를 발리해서 또 다시 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돌리는 거지 개발을 빨리 한다는 게 이 사이클을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빨리 하는 게 사실 애자일인 거지, 애자일이라고 뭐 1번, 3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다섯 단계를 거의 비슷하게 시간을 쓰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 얻는데 뭐 일주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하는데 일주일 쓰고, 개발하는데 일주일 쓰고, 테스트 일주일 쓰고, 그 다음 출시하고, 피드백 모아서 분석하고, 회고하고, 다시 개발하는데 일주일 쓰고. 근데 이게 맞아요. 이거를 너무 빠르게 하거나 어느 한 군데서 많이 한다면은 조금 밸런스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하는데, 뭐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하고 개발을 요즘은 이거를 돌리는 걸 굉장히 빨리 돌리는 뭐 자동화해서 라든지 브랜칭이라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옆에 브랜칭 기사든가,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알아야 될 게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되고,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스테이크홀더라고 이런 거 만들어줘 하는 사람이 있고, 프로덕트 오너라고 아, 이 제품은 이런 거야, 이건 방향은 뭐야, 비전 같은 거 세우는 사람, 그리고 이제 팀이 실제로 개발을 하고 뭐 옆에서 이제 프로젝트 리드라고 이제 제품의 방향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의 일정 같은 걸 본다든가.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비슷한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개발을 해요. 근데 이 역할을 좀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자세히 안 봐도 되는 게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회사에서 어쨌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책임을 주는데 권한을 안 주면 분명히 뽀록 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개발자한테 너는 이거 하는데 이건 니맘대로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을 나눠주려면 역할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거는 이 사람이 책임지고, 개발에 대한 건 여기서 책임지고, 뭐 UI 아트는 네가 책임지고, 밖에 마케팅은 네가 책임지고,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야 사실 개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방금 이 두 개는 그냥 맛보기로 사실 그냥 한번 쭉 한 거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광고했었던 제 세션을 제가 광고했는데, 이 개발자가 갖춰야 할 아홉 가지 기술을 한번 보시면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방금 두 개는 그 중에 두 개만 살짝 본 거고요. 그래서 이걸 쭉 보셔서 어떤 식으로 개발자가 성장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한 거는 그 비디오를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결국 이제 그 개발자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술을 배워서 이제 개발한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써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볼 텐데요. 요즘 그 유행하고 있는 컨셉 중에 MVP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 most valuable person인가요? 뭐 어쨌든 그 MVP는 아니고요. 요즘은 이제 most viable project라고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 그래서 요즘 이거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바퀴 만들고 차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렇게 뭐 스쿠터부터 만들다가 자전거 만들다가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근데 몇 번 강조했죠? 그 개발 과정 건너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빠르게 해서 작게 출시하고 피드백을 받고 더 만들고. 예를 들면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은 뭐 이만큼 게임의 5분의 1을 재밌게 만들어서 빨리 출시하고 반응 보고 나머지 만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전체 땅에다가 뭐 아무것도 없이 불만 심은 채로 게임을 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고,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저 MVP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작게 쪼개서 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잘 알려진 기술을 쓰는 게 좋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신기술을 만들겠다. 스타트업인데 막 개발자가 막 이런 거 막 신기술 있으니까 막 써야 됩니다 하고 달라들면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술을 써서, 오픈소스죠 대부분, 써서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하고 반응을 보고 계속 바꿔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사용을 진짜 권장해요. 클라우드 서버 쪽을 최대한 많이 써서 제일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개선하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면은 개발 자체에서도 이렇게 그 개발 파이프라인이라고, 디벨로먼트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개발 파이프라인에 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도구도 좀 많이 써야 되고, 개발 환경도 좀 잘 나눠놓고, 뭐 브랜칭 방법도 많이 생각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영국에서 뭐 저기 유럽으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인력으로 사람이 이렇게 자전거 타듯이 해가지고 건너가면은 뭐 100만 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걸었는데 다 실패했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성공했나 봤더니 이 사람은 비행기를 빨리 만드는 것만 한 2, 3년을 준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1년 걸려서 비행기 하나 만들고 실패, 1년 걸려서 비행기 하나 만들고 실패. 그러니까 못하죠. 이 사람은 3일 만에 비행기 하나씩 만들어내도록 공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이제 비행기를 갖다가 매 3일마다 막 만들어내서 결국 성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엔지니어랑 무엇인가, 그러니까 개발이랑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이제 이네이블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네이블러는 이제 가능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그 뭔가 만드는 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공은 제품이 좋아서 성공해요. 근데 실패는 기술이 후져서 실패하는 거예요. 못 만드니까. 그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없어서 실패하죠. 근데 개발자들이 개발을 못해도 실패해요. 아예 뭐 서버가 안 들어간다든가. 근데 반대로 아무리 디자인이 후져도, 기획이 후져도
개발을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 이 파이프라인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방금 딱 그 비행기죠. 그러니까 개발은 빠른 속도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볼 수 있게 해서 제품을 좋게 만들 수 있게 만들면 그 다음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개발은 이네이블러예요.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개발이 없으면 성공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툴 같은 거에 투자하거나 개발 파이프라인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토타입 나왔는데 그걸로 이제 출시하면 그것도 망해요. 유지 보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봐서 괜찮다 생각하면 당연히 그거를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 만들어야 되고 기술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테크니컬 데시라는 게 있죠. 기술 부채. 이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든 게 출시되면 안 되고 그걸 다 갈아엎는 거는 사실 테크니컬 데스를 없애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경영진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타입이다, 출시 가능한 제품이다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결국 코어 스트렝스는 프로덕트 디자인이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제품이 되는 것보다는 그 제품 디자인 자체가 사실 제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어느 회사에서 무슨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이 이렇게 잘 되고 있나, 뭐, 이 회사가 괜찮나, 뭐, 그럼 밖에서 이제 보통 들어오는 걸 이제 듀 딜리전스라고 회사 이렇게 뭐 감수라고 그럴까요? 검사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해요. 이 회사 믿고 투자할 수 있나.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기술 검수를 이제 테크니컬 DD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 회사가 괜찮은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사실 방금 그 개발을 잘하고 있나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회사가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가서 아이디어 들어봤더니 저도 이제 뭐 넥슨에 있으면서 게임 회사 같은 데 가서 보통 이제 가서 게임 아이디어 듣고 뭐 플레이 해보고 막 괜찮다 싶으면 이제 제가 옆에 이제 개발자들하고 살짝 면담을 해요. 그러면서 뭐 개발자 몇 명 있냐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봐서 이 친구 얼마나 똑똑한가 보고 그러니까 지금 프로토타입은 괜찮게 만들었는데 실제 이 게임 만들 수 있나 없나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실제로 이거를 개발 과정을 쭉 돌려갈 수 있는 이제 PM 프로세스 같은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이걸 실제로 출시하고 나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이렇게 이게 만약에 진짜 대박난 사람들이 밀려온다면 괜찮은지, 그래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딱 한 군데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당연히 보안이 중요하죠. 이게 뚫리면 다 망하는 거니까. 그리고 플랫폼이라 그러면은 그 서비스가 다른 걸 써요. 예를 들면 AWS를 쓴다든가 뭐 구글을 쓴다든가 쓰는데 그 플랫폼들이 안정적인가. 가끔은 뭐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서비스를 냈는데 그 회사가 쓰고 있는 다른 서비스 회사가 갑자기 다른 데 인수되면서 막 중단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제품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블리자드에 있었을 때 핫스톤 개발을 하는데 핫스톤을 유니티를 썼거든요. 근데 유니티가 불안한 거예요. 저 회사가 왠지 망할 것 같고 그래갖고 그 소스체를 우리한테 다 팔아라. 불안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안 된다 그러고 막 어쨌든 복잡한 게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뭔가 다른 회사의 제품을 썼을 때는 그 회사의 제품까지도 같이 오래 갈 수 있나를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위험 요소는 뭐가 있나? 이거는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그 회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걸 봐요. 그러니까 반도를 이야기한다면 외부에서 회사를 이런 걸 체크하듯이 안에 있는 사람도 이런 걸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돼 있는가? 그리고 이걸 출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렇게 확장성이 있는 건가? 다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처음에 프로토타입도 안 나오면 여기까지도 안 가죠. 근데 이거를 이제 줄줄이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뭐 성공하려고 스타트업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조엘스 테스트라고 이제 조엘 앤 소프트웨어라고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개발자들은 제가 볼 때 이거 다 읽으셔야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분이 어느 날에 이제 블로그에 이런 걸 썼어요. 조엘스 테스트라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라면 이 12개 테스트를 다 통과해야 된다. 이 12개를 하지 않는 회사는 반대로 말하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친한 선배 한 분이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게임 회사에 이제 CTO로 갔어요. 제가 이제 기대하고 한 달쯤 있다가 연락해서 거기 어떠냐 그랬더니 밑에 개발자가 한 100명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체크인 커멘트 그러니까 소스코드 이렇게 고치고 나서 이제 체크인을 하거든요. 그럴 때 뭐 무슨 무슨 기능을 고쳤습니다 라고 보통 이제 체크인 커멘트라는 거를 달아요. 그게 다 점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 개발자들이 너무 이 프로세스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개발하는 거 막 개발.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이제 그쪽 개발을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부터 어떻게 개발하냐. 근데 제가 이제 워낙 이런저런 회사 일할 때 험하게 개발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방식을 그냥 뭐 없었다라고 하긴 좀 쪽팔려서 아 우리는 피스트 99이라는 방식으로 개발한다. 주먹구구로 개발한다. 그렇게 이 험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개를 다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볼트 해봤어요. 그러니까 소스 컨트롤 안 쓰는 회사 정말 많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 중에 이런 회사가 있을까 생각되죠? 많아요. 정말 많아요. 스타트업들도 많아요. 제가 볼 때 스타트업 한 반은 안 쓸 거예요. 그만큼 소스, 그리고 제대로 써야죠.
그러니까 그냥 쓴다가 아니라 그 체크인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각 체크인이 예를 들면 컴파일이 되는지, 그리고 이걸 뭐 CI를 돌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써 이 소스 컨트롤의 기본 컨셉이 얼마나 충실하냐 그 이야기죠. 그리고 버그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는지, 그러니까 버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 안에 버그가 차곡차곡 들어가고 이거에 뭐 위험도나 뭐 재현 가능성이나 뭐 모듈이나, 그러니까 여기 하나하나 항목 가지고 한 시간씩 제가 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 있는 주제인데 그런 거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개발을 하는데 그 스케줄이 업투데이트, 항상 이렇게 최신의 스케줄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물어봐도 아 우리 이거는 이때까지 되고 이건 이때까지입니다. 이런 스케줄이 없으면 그냥 앞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뭐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리고 더 중요하죠. 스펙이 있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에 정확히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 특히 이제 펑셔널 스펙, 그러니까 그냥 스펙을 이제 펑셔널 스펙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애호론자라서 그 스펙 만드는데 시간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질하나 컴플런스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제 컴플런스에 이제 스펙이 들어가는데 문서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코드 길이보다 더 길 만큼 스펙을 정확하게 써요. 요구 조건은 뭐고, 이거에 뭐 acceptance criteria? 이게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지 그런 걸 다 체크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서, 과도한 문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스펙은 문서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소프트웨어 자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스펙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캔디데이 뽑을 때, 사람 뽑을 때 인터뷰를 우리가 코딩 테스트를 하냐, 그러니까 사실 코딩 테스트 안 하고 뽑는 때도 많거든요. 코딩 테스트 하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홀웨이 유저빌리티 테스팅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테스팅 시키는 거예요.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테스트 하냐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회사 내에 모든 사람들이 다 테스트 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회사 내에 모든 사람, 사장님도 뭐 옆에 앉아있는 뭐 오피스라고 그럴게요. 아니면 뭐 회계도, 그러니까 회사 내 모든 사람들이 테스트를 안 하면 사실 그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도 자기가 만든 소프트 테스트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의외로. 그냥 QA만 열심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테스트하냐, 그 제품을 얼마나 아냐, 굉장히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셔야 좋은 개발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게 사실 이제 문화로 되는 거예요, 문화. 결국 방금 말했던 것은 사실 개발 문화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라는 거를 이제 정의하면은 어떤 단체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왼쪽으로 걸어가면 그게 문화인 거고, 모든 사람들이 밥 먹고 커피를 마시면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개발 문화인데, 결국 이게 회사 문화가 개발 문화인 거예요.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은 개발이 사실 회사잖아요. 그걸 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개발 문화가 있는데, 개발 문화는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셋업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덕트를 어떻게 취급하냐. 뭐, 우리 회사의 비전은 뭐냐. 개발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뽑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리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 방식, 생각 자체가 사실 개발 문화인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 모이는 거고. 그래서 한두 개로 정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소스 컨트롤은 어떻게 쓰느냐, 뭐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어떻게 뽑느냐, 이 사람들을 뭐 퍼포먼스 리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모든 게 모여가지고 개발 문화인 거고, 그게 이제 사내 문화인 거죠. 그리고 이 문화가 사실 좋아야 이렇게 토양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이제 나사에서 쓴 책이 있는데, 나사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실패한 적 있어요. 몇십 년 전에. 크게. 그래서 봤더니 안에 사람들이 다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따로 놀고. 그걸 바꾸려고 굉장히 시도를 하면서 뭔가 컬티베이팅, 이게 경작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회사 내에 경작을 해야 된다라는 갑자기 컨셉이 나와갖고 이 팀을 경작하는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계속 물을 뿌리고 키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나면서 이제 눈을 더 열게 되고 팀끼리 교류를 하게 되면서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문화가 사실 경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문화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적당한 단어로서 문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단순한 뭐 제가 혼자서 샘플 QA 만든 건데요. 이거 딱 1시간 했네. 굉장하네. 54분. 이렇게 열심히 해도 54분. 이 샘플 QA는 그냥 넘어가고요. 뭐 네.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차라리 가져오신 질문, 네, 하신 질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질문으로 아마 한 30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5개라서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아, 네, 보통 강연이 1시간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1시간 하면은 체력이 떨어져요. 제가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또 이거 하기 위해서 저녁도 굶었거든요. 밥을 먹으면 세포가 위로 몰려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소화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굶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질문 제가 하나씩 읽고 그냥 쭉 답변해 볼게요. 1. 아무래도 창업 초기에 필요한 개발 리소스를 모두 고용하지 못할 텐데요. 개발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할 개발자의 역량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창업 초기에 어떤 개발자를 채용하나죠? 창업 초기에는 아까 사실 이 질문들의 답변은 사실 여기서 제가 다 드리긴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건데 그 저는 이게 개발 조직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좀 3단 사람들이 약간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니시에이터 사람들이 있고 임플리멘터가 있고 피니셔가 있어요. 결국 뭔가 일을 시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막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방향이 뭐고 모르겠고 나는 개발하려다. 그리고 마무리 투수가 따로 있어요. 결국 일에 최종 가서 버그 다 고치고 마무리하고 소통하고 이 뭐 마무리 투수 선발 이런 거하고 다 비슷한 거죠. 근데 개발자도 그런 취향들이 있어서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는 사실 약간 이니시에이터 스타일 뭔가를 이렇게 막 일 저지르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니시에이터라고 그냥 이니시에이터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좀 학습 능력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빨리 배워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전의식?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 그러면 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뭐 한번 해보죠 뭐 그리고 뭐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부하고 그래서 약간 도전의식이 좋고 학습 능력이 좋으면서 좀 초기에 이렇게 일 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정도를 뽑아서 좀 프로토타입 같은 거 빨리빨리 만들어 보면서 보고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 뽑아야죠. 그래서 그 스타트업이 의외로 초기에 뽑은 사람 갖고 계속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뭐 다른 일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적절하게 그 시기에 맞춰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계속 개발하면서 사실 회사가 성공하는 게 모두의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꼭 스타트업 초기 멤버라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계속 하게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번 개발자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개발자들은 참 약간 오너십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개발자가 됐다는 거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창조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결국 자기가 보고 좋아하거나 남들한테 보여주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좋은데? 그러니까 스몰 석세스인데 이거 잘 만들었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만들었어도 뭐 코드가 괜찮네, 뭐 제품이 잘 도네 이렇게 작은 거라도 계속 인정해주고 그 사람한테 그 오너십을 줘야 돼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시킨 일만 하게 하면은 개발자들은 대부분 나가요. 예. 그러니까 물론 시킨 일만 해서도 재미를 느끼게 할 방법은 많아요. 뭐 세상은 복잡하니까.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뭔가 본인이 자기가 오너십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 그리고 그걸 인정해줘야 개발자가 이제 재밌게 일을 하고 또 성장도 할 수 있는 거고요. 3번 소프트웨어 비전공고자가 개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질이나 공부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들이 더 많아요 사실. 업계의 개발자를 보면 의외로 컴공 출신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발자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논리적 사고 능력.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할 때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이 김치찌개가 왜 짜지? 고추가 이게 청양고추인가? 그리고 막 남들 밥 먹는데 혼자 막 뒤집거리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파고 싶어하는 게 있어야 되고 약간 호기심도 있어야 돼요. 뭔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 호기심이 없으면 사실 개발자가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해요. 호기심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이렇게 뭔가가 주어지면 그냥 그것만 하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왜 이 일을 시켰을까? 이 일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떨어질까? 이 일이 사용자한테 가면 어떻게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오지랖이죠. 이렇게 쭉 넓혀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사실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요. 4번 한국에서 IT는 열악한 직종이라는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시 말하지만 애플하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테슬라 이런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스페이스X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거 나중에 혹시 뭐 높으신 분들 보면은 잘 들어주세요. IT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IT. 하나를 더 하자면은 컨텐츠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피니티, 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다른 국가는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뭐 한류 드라마가 세상을 쓸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단 컨텐츠에 강해요. 저희는 영화도 잘 만들고 사실 소설도 잘 쓰고 음악 같은 거 방탄소년단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뭐 싸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컨텐츠 이런 창조 사실 이거를 기술적으로 발휘하는 게 IT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것도 너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커머스 같은 것도 엄청 나와야 되고 사실 제2의 아마존은 뭐 한국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제가 미국에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꽤 성공을 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제가 한국에 한 10년 전쯤에 떴던 거 여기 나오면 그게 뜰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싸이월드가 있고 페이스북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한국에서 먼저 나오고 잘하는데 그걸 키우기에 이렇게 뭔가 국가의 지원이나 뭐 환경이 부족하니까 아쉽게도 저물면 그 아이디어 자체는 너무 좋은 거고 기술도 너무 좋은 거니까 나중에 미국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장도 크고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막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T는 여러 가지 직종이라는 인식을 엄청나게 깨야 돼요. 그거를 깨지 않으면은 뭐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IT 좋은 거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살고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거 봐라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스티브 잡스 같은 애 하나만 나오면 전부 소프트웨어 개발할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인데 일단은 북한 가서 좀 가르치는 것도 궁금하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슬픕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생 졸업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거의 1순위 잡인데 여기서는 뭐 아니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암울하죠.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부터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비개발자 출신 창업자, 뭐 콘텐츠 창업자, 기획자 등으로 이루어진 스타트업에서 좋은 개발자, 특히 백엔드 또는 자연어 처리나 영상 분석, 데이터 분석 등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개발자들은 좋은 개발자가 있는 회사로 가요. 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혼자서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나도 편한 걸 알기 때문에 좋은 개발자가 있는 회사에 좋은 개발자가 가요. 그래서 비개발자 출신 창업자가 있으면 그게 어렵긴 한데 그래도 뭐 이제 네트워크 통하고 뭔가 이제 비전도 있을 거고 뭐 새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로 꼬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온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주변에 이제 좋은 개발자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러니까 면접 과정에 좀 불러서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레퍼런스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개발자한테 추천서를 좀 받아와라. 그러니까 좀 알만한 사람도 추천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확인해야 될 텐데 어쨌든 개발이 좀 잘 되는 회사에 좋은 개발자를 뽑기가 쉽고요. 안 그렇다면은 뭔가 이제 비전이나 아까 말했던 뭔가 컬처나 뭐 셀러리나 뭐 성장이나 비전 여러 가지 당근을 다 사용해서 사람들 데려와야 될 거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좋은 개발자를 분별할 수 없으니까 다른 개발자를 좀 데려다가 좀 인터뷰 과정에 참여시켜서 한두 명을 해야죠. 근데 이게 업계에 이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A급 개발자는 A급 고발자를 뽑고요, B급 개발자는 C급 개발자를 뽑아요. 그러니까 B급 개발자는 자기보다 잘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도 아니고 더 못한 사람만 뽑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건. 그래서 잘한 사람을 뽑아야 그 다음 잘한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개발자를 잘한 사람 뽑으면 그때부터 계속 가죠. 아니면 이제 뭐랄까 중간에 한번 변화를 주고 싶으면 아주 잘한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와서 하나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그런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죠. 6번 개발자 인터뷰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 아까 이야기했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한. 7번 이 질문들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했던 내용들이 다 대부분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다 엄선해서 고른 거 아닙니다. 다 대부분 그냥 한 거예요. 개발자가 하고 싶은 개발과 회사의 목표를 위한 개발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공감대 형성과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개발을 뭔가 기술을 어떤 걸 고르냐라기보다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결국 회사는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개발자는 저런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술 갖고 싸울 일은 없거든요. 그 개발자가 아닌데 기술을 모를 거니까. 그거는 나머지 아까 위에 했던 뭐 개발자를 기분 좋게 하는 말하고 비슷한데 이제 오너십을 줘야죠. 뭔가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네가 볼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용자가 이쪽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뭔가 제품이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뭐 비전으로서 설득을 해야 될 거고, 사실 대신 이제 코드 오너십을 줘야죠. 뭔가 기술은 네 맘대로 써라. 뭐 네가 사실 만드는 건 그 기술 아니냐. 제품은 그 뒤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뭐랄까, 그러니까 제품은 회사에서 결정하지만 그 개발 안에 들어가는 기술의 오너십은 네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좀 나눠주고, 그리고 뭐 그렇게도 잘 안 될 때는 사실 그 이렇게 성장하는, 네가 이걸 하면서 성장할 수 있지 않냐 라든가, 대신 이게 성공하면 보상을 많이 주겠다 라든가, 뭔가 그 개발하면서 느끼는 행복을 못 찾는다면 다른 걸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뭔가 재밌냐, 성장하냐, 뭐 보상이 많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발자가 하고 싶은 개발과 회사를 목표로 한 개발에 간극이 있으면은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처음부터 그 비전에 동의한 개발자를 채용을 하는 게 더 좋죠. 8번 개발자로서 스타트업에서 역할은 아까 제가 이네이블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를 되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요청이 오든지 그걸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따지는 건 별 의미 없어요. 개발자는 그거를 비전 자체에 동의하면은
비전 자체가 뭔가 식당 뭐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고 동의하면 뭐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달라 하면 뭐 빨리빨리 그걸 만들 수 있는 프로토타입 능력을 길러야죠. 그래서 개발자로서 그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터레이션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자기가 바틀렉이 되면 안 되죠. 바틀렉은 다른 데가 돼야지 개발자가 바틀렉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9번, 투자자 입장에서 스타트업 개발 전체를 어떻게 리뷰하는지 아까 이야기했죠? 테크니컬 그런 거 쭉 보셔야 되고요. 10번, 사내 문화를 해치지 않는 개발 문화 협업 방법. 질문 자체가 이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내 문화가 개발 문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내 문화를 해치지 않는 개발 문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발 문화가 사내 문화고 그걸 다 섞어서 좋은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밑에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11번, 좋은 개발자 표현에서 좋은은 누구에게 어떻게 좋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좋은 개발자, 좋다라는 거는 이제 커스터머한테 좋은 거잖아요. 결국 고객. 근데 그 커스터머를 단순하게 사용자라고 보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보통 고객을 세 개로 평가하는데 진짜 커스터머가 있고 그러니까 리얼 커스터머 유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팀이 있어요. 팀. 나랑 같이 일하는 팀. 뭐 내 보스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개발자들이죠. 그리고 나.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사용자가 봤을 때도 좋고 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좋고 내가 봐도 좋아요. 만족스럽고. 이 세 사람이 만족스러운 개발이 최고죠. 그러니까 나는 연구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막 우리 팀 사람들은 다 싫어요. 뭐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개발자가 사용자가 좋아해도 아니면은 열심히 개발해서 뭐 팀도 만족하고 사용자도 만족하는데 난 너무 싫어 이거 막 내일 출근하기 싫어. 그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개발자라는 건 결국 사용자한테 좋은 개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용자를 이해를 하면 좋은 제품 만들고 싶어하고 좋은 제품 만들고 싶어하면 개발을 더욱더 공부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좋다라는 게 사실 뭐 개발을 잘한다라든가 소통이 잘 된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뭐 프로그래밍 스킬이 뛰어나다 뭐 아는 게 많다. 근데 결국 이게 쭉 가서 결국 사용자한테 이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다시 말하지만 진짜 고객과 팀과 본인인 거죠. 12번 개발 직원 평가 방법과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조금 피드백 주는 방법은 좀 복잡한데 제가 올렸던 다른 비디오들 보시면 이거에 관련돼서 좀 더 깊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3번, 비개발자가 좋은 개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개발자들과 소통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메트릭이나 자료들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들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개발자들하고 소통하려면 개발을 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개발자들은 이렇게 사람이 싫고 기계가 좋아서 개발자가 된 사람이라 이렇게 세상으로 끌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그 친구들을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개발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비개발자 출신 창업자가 어떻게 개발자 뽑냐 이거 비슷한데요. 개발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무슨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뭐 클라우드를 뭐고 대충 주워 듣기라도 해서 이게 개발자가 무슨 이야기 하는데 뭐 10분의 1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안 돼요. 한 반 정도는 대충 알아듣고 나머지 반은 눈치로 때려잡겠다. 요 정도 되면은 뭐 의사소통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뭐 어젯밤에 무슨 기술을 이런 거 만들었는데 너무 기뻐하면 그랬어? 그러고 막 넘어가고 이래 주는 거죠 뭐. 애 키우는 거랑 비슷해요 사실. 개발자 채용할 때 뭐 연차나 연봉,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어떻게 되나요? 오늘 이야기 했었고요. 그다음에 개발자가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까 퍼포먼스 리뷰를 자기가 스스로한테 해보면 돼요. 내가 이 7개 제가 옛날에 한번 해봤더니 어떤 사람이 전부 5점 주더라고요. 7개 다. 이게 1점부터 5점인데 그래서 제가 설마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개발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오늘 이야기했었고요. 개발자들이 이직 시 가장 고려해야 될 점 이야기했고요. 게임 개발과 웹 개발, 앱 개발 등 개발 업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 사실 조금 비슷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개발자들은.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개발 프로세스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 개발자들이 피드백을 어떻게 주어야 되는지, 팀원들이 오너십을 갖고 개발하게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나요? 계속 나오죠. 제가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사실 너무 빨리 해서 기억 안 나시면 비디오 보시면서 이거 다시 못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발자가 피해야 할 마음까지, 개발자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은 어떻게 있을까요? 이 질문 너무 좋은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회고라고 생각해요. 회고. 개발자가 개발해놓고 회고를 안 하면 위험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할게요. 너무 바쁘면 안 돼요. 그냥 바빠서 일만 해요. 이거는 개발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냥 바쁜 게 제일 위험해요.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됐는지 체크를 하고 안 됐다면 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해야 발전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시도와 실패와 회고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를 해야 돼요. 시도를 안 하면 제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시도하고 거기서 실패가 나오죠. 당연히 실패가 나오면 회고를 하는 거고 그 루프가 돌면서 발전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이제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인데, 이 좋은 판단은 경험에서 나오고 경험은 나쁨은 결정에서 나온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희는 나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실패를 하죠. 거기서 경험이 쌓이는 거고 그 경험들에서 좋은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하고 실패하는 걸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개발자가 그런 마인드면 위험하죠. 근데 그런 마인드에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면 위험하죠. 특히 리더십이 될수록 바쁘면 안 돼요. 리더십이 될수록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개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실무 부서선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어렵죠. 근데 이제 일단 그 면접을 할 때, 팀 면접을 할 때 사실 양쪽에서 면접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사람을 면접하지만 그 사람도 그 팀을 면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는 후배 중에 하나가 되게 똑똑하고 좋고 그 친구가 이제 테슬라하고 구글을 동시에 면접받는데 구글을 안 갔어요. 붙었는데도. 이유가 뭐였냐면 질문 자체가 네가 어디까지 알아보자라고 이렇게 계속 약간 이렇게 찌르는 질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틀리니까 그때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에서 한 거죠. 이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바라는 건가? 아니면 나의 능력의 한계를 보고 싶은 건가? 뭐 이런.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당신이 와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우리랑 같이. 그런 느낌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면접하면서 그 팀의 분위기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진짜 재밌고 열심히 하고 있고 네가 오면 꼭 좋겠다. 이런 느낌이 딱 보여주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는 와서 인터뷰 볼 때 이야기고 아예 이력서가 안 들어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가 들어오게 하려면은 뭐 이렇게 외부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또 이렇게 재미난 개발해서 뭐 기도부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블로그 활동도 좀 하고 그러니까 약간 개발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쿠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 회사인데도 밖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게 만드는 거죠. 사실 지금 그 넥슨이 NTC라고 지금 컨퍼런스 하고 있거든요. 개발자 컨퍼런스. 그런 게 이제 업계에 계속 지식을 나눠주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넥슨이라는 브랜드를 올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회사 브랜드를 계속 키워야죠.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이제 계속 올리고 우리 좋은 회사라고 알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근무하다가 넥슨에서 근무한 지 한 2년이 지났는데 한국 근무의 장단점과 현지에 가장 만족하는 것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위험한 질문이라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넥슨에 근무하긴 하지만 한국과 미국을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한국 넥슨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이제 거기 미국 쪽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개발자들하고 미국인들하고 일하고 또 한국에서 사실 이제 넥슨 정도 되니까 이제 글로벌로 성공하고 싶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개발자들하고 일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하나만 꼽자면은 수평 문화. 그러니까 그 제가 블리자드 있었을 때 그 한국인 개발자를 하나 한국에서 이제 채용해 와서 뭐 좋은 회사에 데려다가 이제 첫 출근을 시켰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딱 그 팀에 출근을 했는데 이제 그 팀의 디렉터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뭔가 이제 이번 주에 할 일을 막 설명했는데 저쪽에 어떤 사람이 막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 되겠냐 그러고 그래서 막 한 시간 내내 막 싸워서 아침 회의가 엉망이 되고 끝났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거 저 온 사람 되게 잘하나 봐 그랬더니 어제부터 출근한 인턴이야.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수평적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수평적이에요. 많은 회사들이.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직원들한테 이거 이거 합시다 그럼 막 대들고 달라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말하면 아무 말도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거를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서서히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 입사하는 사람들은 워낙 젊어서 이제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차이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오픈돼서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문화. 근데 이게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 10명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10명이 10가지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너무 다르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10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떠들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고르는 거라 사장이 하나 생각한 걸 10명이 그냥 따라가는 거랑은 위험 관리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가지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거죠. 컬처 핏에 맞는 사람을 채용 단계부터 꼼꼼하게 스크리닝을 통해서 팀을 구성하고 구성해야지 개발자에게 좋은 개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대기업의 상황에서 팀 구성을 별도로 하지 않고 리더의 의지만으로 좋은 개발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질문이 좀 긴데 그러니까 회사를 새로 셋업하면 문화를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만든 사람도 고르면 되니까. 근데 이미 팀이 있어요. 팀이. 예를 들면 10명이라고 그럴게요. 그 팀에 가서 문화를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도 몇 배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채용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밖에서 이제 새로운 수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뭔가 있는 조직에다가 뭔가를 합시다라고 던지면은 보통 3분의 1은 찬성을 할 수도 있어요. 3분의 1은 이제 반대를 해요.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일단 관망을 해요.
근데 이게 좀 돌아갈 것 같으면 3분의 1은 이제 찬성파가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반대파로 붙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거를 잘해야 되긴 하는데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어쨌든 할 수 있다와 이 자기 찬성하는 3분의 1 그리고 관망하는 3분의 1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그 변화 자체를 준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그러니까 실제 팩트로 그러니까 이런 걸 들여놓고 이런 걸 들여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외로 그냥 열심히 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이 정도만 하고 우리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게 제 생각에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 변화에 저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돌아가는 거를 파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가능한 거를 서서히 보는 거죠. 이렇게 다시 말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사실 새 조직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사실은 있는 조직 바꾸는 것보다. 근데 꼭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고 그 안에서 그 변화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몇 명을 하고 같이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별대로 변화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눈에 안 띄게 조금씩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있는 동안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씨만 뿌리고 간다. 난 여기 씨만 뿌리고 몇 년 후에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수도 있고 되게 오래 걸린다고 봅니다. 용역 개발자를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의점은 뭔지 쓰지 마시라고 말했죠. 아까 이게 그거 제품 한번 내고 말 거면 모르겠는데 계속 유지 보수하고 확장을 할 거면은 용역 개발자는 좀 힘들긴 해요. 재용을 하는 게 제일 좋죠. 25번 마지막입니다. 빠른 개발이 좋나요? 바른 개발이 좋나요? 이거는 무조건 바른 개발이에요. 무조건 그 빠른 개발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바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프로토타입이라면 그냥 만들고 버리게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른 개발인 거예요. 반대로. 근데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출시할 건데 대충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될 거고 내가 어떤 스테이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항상 바른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질문이었고요. 여기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 샘플 Q&A는 저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쭉 적어놨는데 넘어가고 제가 좋아하는 슬라이드라서 잠깐 짚고 지나가면 이제 스타트업도 이제 뭐 한 1, 2년 지나고 막 개발되고 막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막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잠깐 이야기인데 뭔가 제품에 대한 방향성이 좀 없다라든가 우리 기술이 지금 엉망진창이라서 이제 개발이 안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불행하다든가 아니 프로세스가 좀 이상해서 잘 안 된다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까가 사실 좀 어려워요. 네, 하나하나 다르게 대응을 해야죠. 이제 하나하나 망가졌으면 나머지 세 개만 되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다 망가졌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스타트업도 이런 현상이 많아요. 왜냐면 웬만큼 개발했는데 갑자기 핵심 개발자 나가버린다든가 아니면 제품을 냈는데 기대만큼 안 된다든가 아니면 냈다가 갑자기 사용자가 확 준다든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그때는 뭐 해결책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제일 위험해요. 모든 문제는 여러 개 해결책이 있고 그 여러 개 해결책 중에 하나를 고르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리스마로 할 수 있어 그러고 막 다 몰아붙여서 했겠죠. 그리고 뭐 제이크 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스로 뭐 이제 안 좋은 사람 자르고 좋은 사람 뽑고 뭔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 학교라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괜찮은 책인데 이건 이제 사람들을 이제 키워서 안에 있는 조직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케어해서 이렇게 발전시켜서 해결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냥 예시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접근할 것까지는 그 회사의 이제 문화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일을 할 때 그 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팀의 규약으로 생각하도록 많이 권장을 해요.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저희가 일을 하는 이유는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출근하기가 싫어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 저도 행복해야 되고 사람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행복해라. 두 번째는 뭔가를 배워라. 배우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가 똑같으면 1년 전에 나도 똑같은 거고 그러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게 발전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발전을 하려면 사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의 목표는 뭐냐? 우리 회사의 목표가 있는데 너는 목표가 있니? 그래서 개개인의 목표를 물어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면담을 하면서 저희 실장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SK플랜에 있다가 저희한테 와서 2년 동안 뭔가 굉장히 이렇게 폭풍 속에서 저희가 막 조직 개편하고 개발하고 막 하여튼 난리법석 속에서 2년 동안 생존을 하고 계신데 어떠냐 그랬더니 뭐 다른 회사의 10년치 경험을 역시 2년 만에 하는 것 같아서 힘들긴 하는데 너무 보람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는 거. 그래서 앞으로 회사를 뭐 몇 년을 더 다닐지 모르지만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이 경험을 최대한 오래 많이 하는 거. 저는 진짜 멋졌다고 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정말 회사에 기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경험을.
경험을 많이 하고 자기가 성장하는 것만큼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유명한 말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회사의 CFO가 뭐 CEO한테 왜 이렇게 직원 교육비한테 돈을 많이 쓰냐, 사람들이 저렇게 일 잘하게 돼서 떠나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사장이, 그러면 일 못하게 된 채로 계속 남아있으면 어떡할 거냐, 차라리 일 잘하게 돼서 다른 회사 가는 게 도움이 되지. 진짜로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 일 잘하게 하는 게 좋은 거죠. 마지막 선물로 비디오, 아마 이게 동영상 올라갈 거라 거기 보셔도 될 텐데, 저 개발자와 같이 해야 될 9가지 기술이 사실 베이직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가서 방금 했던 이야기들하고 좀 비슷한 게 좀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개발팀장이 어떻게 이제 팀을 관리할 거고 프로젝트를 관리할 거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거는 조금 더 앞으로 갈 텐데, 이제 개발자가 되려면, 특히 게임 개발자가 되려면 이제 뭐를 공부해야 되냐, 그리고 개발자한테 뭐가 중요하냐, 그런, 그래서 약간 이제 기초편, 후급편, 뭐 중급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 한번 보시면 오늘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놀랄 만큼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게 하더라고요. 전문 강연자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